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한태권대회는 국경과 협의해 수천 명이 모이는 심사 제도를 하지 않고 등록도장에 맡기는 개별도장 찾아가는 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대한태권대회 이사회에서 개별도장에서 시행하는 심사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심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심사는 좀 지양하고 조금 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죠. 그 누가 이 상황에서만 그런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아 그렇게 각자 합쳐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 집단 심사를 보잖아요. 앞으로는 그건 좀 어렵다. 그런 거 공감하시는 거고 물론 뭐 청정 지역도 있고 확정자가 나온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우선이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도장 환경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심사 시행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협회에서 회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가칭입니다만 찾아가는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회원들과 일선 도장에 그나마 지금 환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이 사업적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국기원을 방문을 해서 담당자와 원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찾아가는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 한시적 시행 종료 시점은 국가가 코로나19 종료 선언을 하는 데까지 한다. 주요 쟁점 사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은 1품단, 3품, 3단까지 시행을 하고 심사 장소는 신청 도장에서 시행을 한다. 단 평가위원은 두 그룹으로 할 수 있다. 첫째, 등록도장 지도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경우. 두 번째, 17개 시도에서 현재 저단자 평가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단자 평가위원을 파견해서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작은 시행 규칙에 따른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격에 관한 문제. 규격은 15m, 13m를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감독과 평가위원이 3명이 파견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국경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평가위원은 2명을 평가하는 것으로 파견을 하는 것으로 했고 공간이나 시설 문제는 유예를 좀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어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일선 도장의 지침으로 좀 내려보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의 환경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환경의 기준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향후 집단 심사는 지양하는 것으로 하되 단 태권도인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시도에서는 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 개별 도장에서 승품단 심사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기원 측과 합의를 보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이사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주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각 시도 협회의 상황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찾아가는 지금 그럼 심사 제도를 준다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 도장으로 태권도 심사를 한다면은 이 저기 그 도장이 뭐 수천 개가 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서 심사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각 시도 협회의 현실을 좀 파악 좀 더 하고 또 아니면 실무자들하고 한번쯤에 상의를 하고서 이게 뭔가 이 진행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말로 관장도 우리 심사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수십 군데서 심사 보겠다고 하는 시도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예산이라든가
그 인원이 그게 충당이 되겠습니까? 회장 내일 모레 일요일 날 국경에서 하는 서울시 심사 보류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임원들 부회장들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난번 저희 2월 2일 날 심사를 집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인원들이 심사를 현재 볼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좀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체육관의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국기원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